최고의 떡볶이 집은 뭐 각자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아, 네. 음식을 맛보기 전에 이 집은 찐이다. 요 한번 그 판단하는 기준이 좀 요리를 통해서 인류를 들여다보는 국내 음식 다큐멘터리의 개척자 우리 이육정 PD입니다. 아유,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 이육정 PD님은 그 이제 그 면을 통해서 이 약간 그 인류 문명사를 다룬 이게 누들로드라고 음식 다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아니 근데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다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제가 좋아해서 음식을 네, 좋아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음식에 관심이 많았고 아 그래요? 네, 우리 집안 자체가 이런 말해서 될지 모르죠. 먹어조진. 먹는 거로 모든 것 좀 아 진짜요? 나는 참지나 아니 어느 정도로 드셨길래 이렇게 우리 집은 정말 아침부터 아주 진수성찬 먹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워낙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보통 엔겔 지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높았죠. 근데 그 덕분에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방송국 들어와서 실은 제가 뭐 국방에 대한 다큐도 또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마음속 깊이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음식 그 다큐멘터리. 음식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만든. 아니 근데 당시 누들로드, 그러니까 면을 가지고 다큐를 한다고 했을 때 회사 내 반응이 좀 어땠을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지금 벌써 그 기획한 건 12년 전이니까 그때는 뭐 셰프라는 그 말도 뭐 생각도 하고 TV에도 아마 거의 그 음식 다루는 프로가 저 찾아보기 어려웠죠. 어떤 예능이나 교양 프로도 아니라 다큐멘터리고 방송사가 1년에 한 번 크게 하는 이런 대기획인데 국수 가지고 한다니까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았고 굉장히 황당하지 않나봐. 아니 왜냐면 이게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고 되니까 제작비도 꽤 들 거 아니에요. 그때 거의 한 10억, 11억 정도 들었죠. 뭐 엄청나게 큰. 10억, 11억에 한 몇 편 찍어오는 겁니까? 이게? 7편. 그 기간은 한 얼마 정도? 기간 한 2년, 뭐 기획까지 하면 2년 반이죠. 2년 반이요? 네, 2년 반. 근데 시간 금방 지나가요. 야, 이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저도 일을 했지만 사실 다큐 PD님하고는 얘기할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제 제가 또 자주 보는 게 이제 그 세계 여행하는 그 PD님이 여행하는 프로 있잖아요, KBS에. 그러면 그거 보면 PD님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럽지 않아요? 막 우리는 한 주에 그냥 사실 돈도 벌고 여행도 하고. 여행도 하고 막 그리고 제가 한번 직접 먹어봤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두시고 그것도 먹어보고. 너무 부러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 많이 들으시죠. 실은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 카메라에 담기 바쁘지. 제일 맛있고 막 김이 우락우락 올라올 때는 촬영을 해야지. 그럼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저희랑 거의 비슷하네. 저희랑 비슷하네. 자 인서트 좀 먼저 찍고 먹겠습니다. 물 떨어져. 어떤 경우는 이제 유명한 레스토랑 가잖아요. 정말 그 뭐 미슐랭 뭐 그런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경우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셰프들이 자기가 막 정성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딱 요리가 최고일 때 우리가 다 찍죠. 김이 식었어도 우리는 그래도 한 입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가차없이 버려요. 왜요? 자기 음식이 최고일 때 먹어야지. 그냥 바로 앞에서 그냥 버려요. 와, 또 이런 거는 몰랐네. 많은 또 면을 드셔보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육정 PD님은 가장 좀 먹어본 것 중에 맛있는 혹시 면은? 나는 우리나라 국수에서는 제가 이제 냉면이 제일 좋아요. 냉면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저는 이 숙취를 다스리는데 냉면 이상이 없다. 아 그래요? 네, 저 화기를 뭔가 이렇게 착 잡아주는 잡아주는 것 같아서 냉면 너무 좋아하고 사실 저는 처음에 평양냉면 먹고 맛있다고 한 사람 허세인 줄 알았어요. 처음 먹으면은 맛이 뭐야? 근데 이상해요. 세 번만 먹어보래요. 그러면 제 발로 찾아갈 것이다. 근데 진짜 딱 세 번 먹고 저도 두 번째 먹으면서 술 한 잔 마시고 그 다음날 딱 눈 떴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그 감칠맛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독성이 있다 그럴까? 그 맛의 발견은 그 미세함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예전에는 모르던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정말 오래가는 친구는 처음에는 확 좋은지 모르다가 숨겨져 있었던 매력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훨씬 저기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평생 가고. 평양냉면의 맛은 그런 맛 같아요. 와 근데 저는 맛 표현을 보통 이제 저나 재석이 형이나 하면 어떠세요? 아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야 죽인다 맛있어. 죽인다. 기가 막힌다. 해외에서 먹은 것들은 뭐 많긴 많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누들로드 촬영할 때 그 최초의 국수가 나왔던 그 신장에 가면 네네네. 그 라그만이라고 있어요. 라그만? 네, 라그만. 어떤 면입니까? 그게요. 수타로 만들어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 선형의 그 국수 모양을 만드는 게 인류가 최초로 국수를 만드는 방법이었거든요. 네네. 그 짜장면 집에 가면 지금도 하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다른 점은 뭐였냐면 먼저 양고기도 넣고 토마토도 넣고 양파도 넣고 해서 그걸 센 불에 볶아요. 볶아요. 예. 네. 그 다음에 그 수타로 뽑은 좀 붉은 면발이에요. 거기다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요. 아 그래가지고 먹는데 아 너무 맛있어. 무슨 맛입니까 그건? 그거는 춘장이 빠진 짜장면 같기도 하고. 춘장이 빠진 짜장면? 어 근데 좀 심심할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소금간을 하죠. 소금간을 하고 향신료가 좀 들어가는데 그거 왜 우리나라에서 안 하나? 누군가 가져와서 식당 열어도 괜찮게 될 것 같은데. 맛있어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아, 또 궁금하네, 라그만. 아, 보통 이럴 때, 아, 궁금하네, 그러면. 아, 그럴 줄 알고, 제가. 라그만을. 나 오면, 네. 인서트 먼저 찍겠습니다. 인서트. 네네네. 야. 아니, 그, 우리 면마니아 이욱정 PD님께서 꼽은 그 국내 면 맛집. 우리 자기님들 지금 또 이제 귀가 쫑긋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근데 이미 다 뭐 다 아시는 그 냉면 맛집이에요. 그래서 우레옥이라고 하는 그 냉면집을 제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레옥이라고 하는 그 냉면집을 제일 너무 좋아하셨어요. 뭐 근데 거의 뭐 구울 정도로 이 정도면 아, 거의 어 여보 예, 예. 아 예 아 고맙습니다. 이게 뭐 PPL인 줄 알겠어요? 예 아닙니다. 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워서 예. 추워서 예 오늘 춥긴 춥네요. 근데 원래 냉면은 추운 날 먹는 음식인데 아 그래요? 냉면은 보통 그 여름에 먹는 여름에 먹는데 그거는 이제 요즘 얘기고 냉면은 거의 무조건 겨울에 먹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동치미를 담그는 그 시기가 겨울이잖아요. 동치미와 곁들여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되니까. 예전 냉장고 없잖아요. 맞아, 맞아. 동치미가 여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 네. 저는 냉면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우리 할머니. 그 이제 만주에서 만주가 얼마나 춥겠어요. 네네. 그러면 할머니가 이제 마실 가셔서 이렇게 뭐 화초 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 만주 벌판을 이렇게 그 만주 벌판을 이렇게 집집마다 야 만주 벌판을 화투 치러 가. 야 그 만주 벌판에 관한 많은 얘기 가운데 만주 벌판에서 말을 달렸다 뭐 만주 벌판에서 뭐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만주 벌판을 화투를 치러 야. 왔다 갔다 하신 거는 진짜 처음 듣네요. 네. 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 근데 이거 뭐 과한 느낌이 드는데요. 딱 옆에 화투패 예, 들고. 화투패를 들고. 네. 화투를 들고 광활한 만주 벌판을 야, 멋있으십니다. 그래서 다 끝나가지고 이제 밤에 집에 혼자 오기 무섭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하면 늦게까지 시간 영업을 했는지 냉면집 냉면을 있었대요. 시킨대요. 그래서 그 냉면 배달원이랑 같이 온대요. 무서워서 네, 무서워가지고 아. 냉면 배달원이랑 같이 이렇게 온대요. 그러면 집에 딱 도착하면 이제 저희 아버님의 기억으로는 정말 하면 냉면이 얼어 있었대요. 얼어 있겠죠. 네, 얼어 있었대요. 그래서 아랫목으로 딱 다 모여가지고. 깨가지고 먹었다. 야, 근데 저는 저 지금 이욱정 PD님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만주 벌판을 그 배달 온 그분과 함께 갖고 온 그 냉면. 얼마나 맛있겠어. 아랫목에 탁 지금. 이야기의 서사가 다르네요, 우리랑. 뭔가. 아, 먹고 싶다. 그 냉면집 가셨을 때요, 그 좀 팁이 있어요. 뭐예요? 그 편육 있죠? 네. 그 보통 이제 소고기. 어, 그쵸, 그쵸, 그쵸. 근데 그 돼지고기를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집에 따라서는 이제 돼지고기를 원하면 돼지고기를 편육으로 얹어줘요. 그러면 그것도 새로워요. 냉면 육수와 그 돼지고기 그 편육으로 얹었을 때. 아 이게 저 냉면이 아우 이욱정 PD님하고 얘기하니까 또 확 땡기네요 이거. 아니 근데 저
식당 음식을 맛보기 전에 이 집은 찐이다. 요 한번 그 판단하는 기준이 좀 있다고. 딱 물이 나오잖아요. 네. 우선 보리차가 나온다. 그러면 또는 중국 음식점인데 차가 나온다 그러면 네. 아, 이 집은 기본적으로 한 70점은 따고 들어간다. 왜요? 그냥 정수기물 갖다가 주는 집이 있고 보리차를 끓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보리차. 정성이죠. 굉장한 정성이 뭐 이거 가격을 돈을 받을 수도 없는 건데 네. 그 안에 실은 이 요리하는 사람, 이 식당 사장님의 마인드가 딱 보여요. 아. 거기서 그냥 보리차 딱 주는 집 보면 야, 이 집은 대충 맛있겠다. 하늘 보릴 수도 있잖아요. 하늘보리도 맛있거든요. 지금 하늘보리 누가 따르다가 아차 싶으셔가지고. 하늘보리. 아 근데 뭔지는 알겠어. 네. 아니 근데 이게 그 르 꼬르동 블레라는 그 세계적인 요리 학교에 거길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들로드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초기 단계는 이게 이렇게 좋을지 몰랐어요. 반응이. 오. 이렇게 상을 많이 받을지도 몰랐고. 네. 그리고 오히려 제작비가 좀 오바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 있으면 혼나겠다 생각해가지고 휴직을 하고 요리학을 가야 되겠다. 물론 거 자, 혼날까봐 아, 피해야겠다. 아, 야, 피해야겠다. 아, 예. 아 물론 이제 그 생각을 했죠. 나는 앞으로 이제 정말 음식을 뭔가 더 집중적으로 보는 전문화된 PD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나는 이제 실제로 요리를 정말 프로들 사이에서 배워야 되겠다. 결심을 해가지고. 아니 그럼 그전에부터 요리를 좀 하신 거예요? 여기 그 요리학교 들어가려면 그 기본적으로 요리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때는 방송국 안에서는 제가 요리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방송국 안에 어디? 예? MT가. MT가.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잘못 왔다는 생각이. 왜요? 예, 저 빼고는 다 거의 프로더라고요. 아 그렇겠죠. 나는 처음에 가면 뭐 이제 칼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그러니까. 가르쳐줄 줄 알았어. 아주 기본서부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투입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처음에 한 6개월은 거의 지옥이었어요. 감자 샐러드를 만들 때 이렇게 맨손으로 섞는 것은 바로 지적 대상입니다. 젖히는 것뿐이. 프리징, not cool, freezing. 난 맛있는 거. 선생님 그런 맛이에요. 정말 방송국에서는 막 정말 잘 나가는. 아, 지금 표정이 보였어요. 약간 그 분노가. 그렇죠. 인정받는. 한마디로 방송국에서 방귀깨나 끼는데. 내가 어디서 혼나지 않았는데. 네. 거기 가니까 너무 선생님도 너무 나는 요주인 거예요. 쟤만 잘 못 봅니다. 그 친구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근데 그걸 하신 거예요, 거기서? 정말, 정말 집에 가서 계속 연습하고. 그것도 저기 학비하고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거의 있는 재산 다 썼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었지, 학교에서는 이 진도를 못 따라가는 느낌이 들지.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뭔가 한 가지 돌파구를 마련했죠. 이 과정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학교에서 딱 그러는 거야. 니네 동급생한테 다 허락을 맡아야 된다. 그 과정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다 모아놓고서 선생님이 시간을 주더라고. 너가 얘기를 해라. 5분 동안 설득해보래. 근데 애들 얼마 깐깐해요. 딱 다큐 찍겠다 그랬더니 벌써 딱 어떤 애가 손들더니 근데 이거를 내가 왜 찍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지금 내 수업하는 거 방해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찍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 했냐면 너가 10년 후에 세계적인 셰프가 됐을 때 너의 학창 시절을 찍어놓은 이 다큐가 엄청난 소스가 될 수 있다. 설득되네. 이거 설득된다. 그 얘기 한마디에 애들이 고개를 끄덕. 역시 네. 역시 PD님이라. 네. 하여튼 그 덕에 다들 오케이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도 촬영하는 날은 나를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아 촬영 날은? 촬영 날은. 야 이 카메라 하나가 또. 도박하다가 카메라가 딱 들어오는 순간 네. 옆에 와서 이렇게. 그래서 그 덕에 어떻게 보면 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죠. 요리 학교를 나온 이유는 남의 음식을 함부로 평가를 못 하겠어요. 예전에는 정말 방송만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세계를 잘 모를 때는 쉽게 평가하죠. 아 이거 맛있어, 맛없어, 이거 별로야 막 이러는데 그걸 내가 직접 해본 네. 다음에는 그 얘기를 함부로 못 하겠어요. 이 요리사가 이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 정도 만드는 것도 참 쉽지 않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네. 실험과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참 이 코로나 19 이후에 우리 삶이 변했잖아요. 너무 많이 변했죠. 네. 너무 너무 변했는데 제일 많이 변하고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은 데가 실은 식당이죠. 맞아요. 네. 특히 이 골목의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인프라예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요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골목마다 주방이 있는 거예요. 키친이 있고 거기에 정말 요리를 정말 열정을 바쳐서 하시는 정말 숙련된 요리사들. 만약에 그분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집에서 다 간편식 먹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요즘 요리를 통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그 골목 식당들이 요즘 어렵잖아요. 네네네. 밥집들이. 제가 있는 데는 회원동이에요. 바로 남산 아래. 그곳이 원래 이제 남대문 시장이랑 붙어 있으니까 관광객이 많았죠, 아주. 그리고 또 회사원들도 많았고. 근데 우선 관광객이 뚝 끊겼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회사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출근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생계의 위기에 몰린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가지고 보니까 도시락을 만들어보자 해서 도시락을 그분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메뉴도 개발해보고 배달을 좀 할 수 있는 도시락을. 그렇죠. 아. 배달도 할 수 있고 테이크아웃도. 그래서 한 번 이제 그 작년에 마을 축제 겸해서 하루 팔아봤는데 하루에 30개 겨우 팔던 집이 200개를 팔았어요. 오! 그래서 야 이건 되겠다. 그리고 그 사장님들 임원님들도 엄청나게 그 자신감이 생기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딱 특색 있는 도시락들을 만들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기업에서 이거를 노숙자분들을 돕는. 아~ 보통은 어디 큰 공장에서 좋네. 만들어서 도시락이 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위기의 골목 식당에서 만든 도시락을. 상생이네요. 상생이죠. 진짜 말 그대로 상생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이 그래도 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장님들도. 저희 빈님 네. 프로그램 하나 이제 또 하실 거예요? 아, 할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백종원 대표님처럼 이렇게. 아니요. 약간 지금, 아니,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이육정에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이육정에 골목 탐방. 예, 예, 예. 아, 저는 그럼요. 손을 왜 잡어? 손을 왜 잡어? 아, 정말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면 혼자서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네. 옆에서 이렇게 좀 아. 이렇게 저같이 핸들링 하기 쉬운 친구들이 있어요. 뭐 하라면 하고 가서 자 그럼 자고 치워 하면 치워.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한 두세 명 있거든요. 그 친구들 조조조 따라다니면서 피디님이 하기 싫은 거 있으면 저희가 하고. 네, 저희가 하고 자, 먹고. 이육정에 밥 좀 네. 넣어. 네. 또 이제 저희 웃으세요. 웃으세요. 씹어서 스튜디오에서 따뜻하게 형이 그 VCR 보면서 코멘트 좀 하시고. 자, 그러면 이육정 PD가 어딜 갔다 왔는지. 네. 자, 이육정의 밥정너 한번 네. 볼까요? 네, 밥정너 현장에 나 있는 조선입니다. PD님 지금 안에서 요리하고 계시고요. 자, 이육정의 아. 밥정너 이거 나올 줄 모릅니다. 떡볶이 떡볶이 김관훈 대표님이십니다.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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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떡볶이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냥 떡볶이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남자. 아, 김관훈이라고 합니다. 네네. 아, 약간 아, 네. 역시. 홍진호목 대표님하고 어느 정도 좀 궤를 같이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온라인에서 좀 그 당시에 독특한 별명으로 좀 활동을 했었다고 그래요. 아, 별명이요? 예. 어묵 프린스가 뭡니까? 어묵 프린스요? 떡볶이로 되게 유명한 대표 카페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아이디를 이제 어묵 프린스라고 해서 아, 활동을 어묵 프린스로. 네. 거기에 카페 직이 그러니까 카페 대장이었죠. 그분이 자기는 떡볶이 너무 좋아하니까 떡볶이 왕. 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어묵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묵기 왕이 되라. 그렇게 했던 분이 지금은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해서 지금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가 되셨어요. 와~ 아, 그 대표님하고 좀 문자 좀 주고받았습니까? 아, 저희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꼭 통화하는 사이예요. 아, 진짜요? 아직까지는. 좀 전에 오기 전에도 통화했어요. 아, 뭐라고 통화했어요? 긴장하지 말아라 해서 네가 제일 긴장했더라. 애가 얼굴이 굳었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네, 네. 그날 무지하게 긴장해가지고. 아니 그 좀 그 대표님도 카페에서의 별명처럼 진짜 어묵 프린스가 됐어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막 떡볶이를 공부하는 그런 레벨이었고 네. 그 친구도 미국에서 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야. 그래서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도 이제 뭘 해봐야 되니까 네. 이제 찾다가 저희 카페에 온 거죠. 한 40명 모였는데 하필 제 앞에 앉으셨어요. 예. 네. 근데 그 당시에 좀 잘생겼어요. 약간 이동건 배우님 닮았었거든요 그때. 아 그래요. 그 당시에. 그 당시 그 떡볶이 종모에서는 보통 어떤 거랬습니까? 그때 홍대에서 모였는데
홍대에 있는 떡볶이 한 8군데 정도를 한 40명이 몰려다니면서 다 먹죠. 아, 진짜요? 예, 예, 예. 아, 그게 정보 활동이에요? 아, 그렇죠. 예,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 모여가지고 예, 정보도 공유하고 자기 뭐 맛있게 만들어 먹고 레시피도 공유하고 막 이러니까요. 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두 분의 만남이 시작이 된 거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오뎅집 아들인지 몰랐고 그냥 아, 단순히 부산에서 온 떡볶이 좋아하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제가 부산에 놀러 갔는데 네. 갑자기 뭐 연락을 했더니 자기네 공장으로 오라 그래서 무슨 공장이야? 라고 해서 갔더니 큰 어묵 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고 네, 인연이 이제 시작됐죠. 이야. 네네. 근데 지금은 운영하시는 떡볶이 회사에 어묵을 납품을 또 하고. 그렇죠. 예. 이야. 저희가 어묵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저희가 네. 이제 무한 리필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먹거든요. 아. 또 해외에도 있으니까 네. 해외 수출도 어묵을 저희 그 수출을 해요. 그걸로 그러니까 이야. 예전에는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같이 협업하는 사이가 되죠. 야, 참, 참, 친동생이 친동생. 아니 그 저. 저희하고도 좀 인연이 있다고요? 제가 그 떡볶이 알리는 데 있어서 사업을 좀 여러 가지 해요. 네, 네. 드라마나 영화 네, 네, 네. 이거 찍으실 때 저희가 이제 스태프분들 밤에 고생하시니까 제가 아 그런 거 많이 하시죠? 분식차 네. 하는데 2014년도 아 2015년도 거예요. 네. 7월 달에 유재석 씨 팬분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네. 그 달리는 남자 런닝맨에 그 촬영하시는데 그 떡볶이 선물하고 싶다. 근데 7월 달엔 저희가 안 나가거든요. 왜요? 너무 더우니까. 아, 너무 더워서. 네. 왜냐면 저희는 불 앞에서 아, 너무 덥네. 떡볶이, 어묵, 튀김, 순대를 옆에서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그 당시 조금 유행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유재석 씨 손을 잡으면 그렇게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 기대를 뭔가가 또 필요했는데 마침 그게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 가가지고 그때 제가 옷이 다 젖을 정도로 하고 마지막에 제가 악수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원래 여름에 안 나오는데 잘 안 나가요. 네. 그래서 좀 잘 되지 않았나. 아 이게 또 우연히도 네, 또 네. 아니 근데 이게 좀 원래는 다른 회사에 근무를 좀 하셨다 그래요. 어디 다니셨어요? 스틸뱅크. 그... 유명한 그 혁유 회사잖아요. 네, 그... BTX 팀이라고 따로 있어요. 휘발유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예,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영업하는 회사에 한 7년 정도 다니다가 지금 돌이켜보면 좀 한심한 짓을 많이 했죠. 제대로 근무도 안 하고 뭐 영업이라고 해서 그냥 맨날 허송세월 보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 안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나랑 어쨌든 적성이 좀 안 맞았군요. 많이 안 맞았죠. 예, 그렇죠. 예, 제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아 이게 저 별명이 좀 있었다고 거기서 회사에서 아 별명이요? 예. 네 제가 센스는 있는데 열정 없는 김들이라고 열정 열정 없는 김들이라고 제가 7년 동안 욕을 먹었습니다. 야 여러 가지 그 대리님들의 호칭 있지만 열정 없다라는 건 네네네. 이거는 단순히 지금 집이 어렵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잠시 멈춰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다시 생각했지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거기에 집중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버티기가 맞죠. 또 뭐 내일 난 뭘 해서 더 재밌겠다가 아닌 오늘 하루는 이렇게 잘 버텼구나. 그래 내일은 또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지 뭐 하면서 그냥 이런 상황. 아니 근데 이게 좀 원래 개그맨이나 방송 PD가 되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바로 일을 시작하셨다고. 네네 원래 조금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엄청 잘 살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살았길래 엄청 서울은 비교할 바 못하는데 원주에서 강원도에서는 거의 뭐 삐리아 다닌다 그러면 거의 저희 때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건 주 1회가 아니라 뭐 주 한 3, 4회 뭐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나 언제든 예, 예, 예. 아. 감튀 먹고 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 그렇죠 예. 그 대학교 수능 보고 대학교 입학식 날 차 끌고 간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야. 운전면허 배워가지고 어머님이 차 사줘 가지고 아니 대학교 1학년 때 차를 뽑아줘. 네네네. 어떤 차를? 맞지. 아 그래도 그게 와 나 좀 소름 돋아. 왜냐면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차. 아 맞지. 나는 아 다른 걸 생각하지. 경차. 네 경차. 저는 좀 맞는 줄 알았어요. 저희 땐 그런 거 없었어요. 아 예예. 예. 사실은 근데 그 나이에 차를 가지고 있던 아 대단한 차가... 거죠. 네, 네. 대단한 거죠. 예. 아 집안이 좀 굉장히 부유하셨군요. 엄청 부유했죠. 예, 예. 아, 예. 아 그래 오늘 뭐 어떤 그 농기계 팔았어요. 트랙터 콤바인. 아 네, 네, 네. 사이즈가 네. 사이즈가 틀리죠. 예. 그 회사 이름이 혹시 그 농기계라고? 오, 예. 아 그 굉장히 큰 회사인데. 네 거기 강원도 지점에서 저희가 전국 1등했던 매장. 와, 예. 야. 그 집 아들이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저 독자예요. 소위 말해서 강원도에서는 또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셨구나. 이제 아버님이 근데 좀 지병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유방암에 걸리셔가지고 저 대학교 때 이제 항암 치료를 들어가시면서 네. 집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 가난하게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 와서 회사를 다녔다고요. 농기계 사업은 아예 다 접으시고? 네네, 아예 그건 이미 다 날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어쨌든 그렇게 어떻게 정유 회사에 다니시다 어떻게 떡볶이 사업을? 계속 그렇게 7년 동안 회사에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한계가 온 거예요, 제 한계가. 와, 제 미래도 안 보이고 여기서 이제 욕먹는 것도 지겹고 저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하고 이제 같이 술을 한잔하는데 왠지 저한테 다 쏘라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너 잘 나가잖아. 네가 한번 쏴라. 네, 네 서울에 있으니까 잘 나가잖아. 너네 집 원래 잘 살았잖아. 저 이렇게 힘든 상황도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닭발하고 한치를 겁나 좋아하는데 네. 그 안주를 그 먹고 싶은데 그걸 차마 못 시키던 거예요. 왜요? 그 시키면 내가 다 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니까. 안주를 내가 시키면 원래 안주 시키는 사람이 그렇게 내거든요. 제가 그 당일날 서울로 혼자 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근데 그거를 못 시키는 제 자신이 너무 안심한 거예요. 버스에서 너무 울었어요. 뒷자리에서 혼자 그냥. 근데 사람이 너무 울다 보면 그 머리 하얘지는 거 아세요? 알죠, 알죠. 아, 내가 뭘 좋아할까, 뭘 잘할까 생각하는데 그 하얀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딱 떡볶이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는 편의점, 뭐 패스트푸드 이런 게 거의 없었으니까 네. 그나마 저희 앞에 집 앞에 있는 그 포장마차에 할머니가 파는 떡볶이가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거의 최고 핫플레이스였어요. 제가 언제든지 가서 떡볶이를 많이 주셨고 100원어치 먹어도 막 이만큼 주시고 남기고 내일 또 먹을게요. 그럼 내일 또 주시고 키피. 아니 뭘 얻어먹은 걸 남기고 내일 또 먹어요. 아니 돈 내고 먹었어요. 아 돈 내고 아 그래 그래야지. 좀 저렴하긴 했지만 네. 100원 주고 먹었지만. 예, 예. 예. 이 떡볶이를 통해서 친구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런 매개체였죠. 떡볶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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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기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씨, 떡볶이 장사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떡볶이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퇴직. 금을 받으면서 떡볶이를 하고 싶으니까 그걸로 이제 요리 학원을 다녀놨어요. 어느 날 학원을 가는데 어떤 친구가 꼬마애가 핫바람을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문득 그거 보고 와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 어묵을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는데 저거를 한번 더 맛있게 만들어서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학원을 째고 바로 제가 부산으로 갔어요. 가서? 네, 가서 그 박용준 친구를 만나서 그 아버님을 만나서 제가 브리핑을 했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묵을 너무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얘기 들은 말이 우와 당신 진짜 열정 있다고. 야 열정 없는 김대리였는데. 네, 퇴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었거든요. 7년 동안 열정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3개월밖에 돈을 받았어요. 제가 그 당시 돈이 3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네. 퇴사하고 300만 원밖에 없었는데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부산을 내려가가지고 가서 그 어묵발을 계속 개발하면서 그걸 이제 유통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소셜 커머스에서 뭐 계속 1, 2등 하면서 3개월 만에 거의 그 당시 연봉만큼의 수익을 제가 매달 벌었어요. 연봉만큼의 수입을 매달이요? 네네네. 자고 일어나면 뭐 10만 개, 자고 일어나면 10만 개씩 팔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그때 사무실도 조그만 거 월세 50짜리 혼자 있는데 너 하나 믿고 그쪽에서 다 배송도 다 해주고 예. 다 해주셨던 거예요. 네. 근데 뭐 사진 어묵 쪽에서도 사실 좋은 거잖아요. 같이 함으로써. 그렇죠. 사진 어묵도 솔직히 그 당시 좀 유명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개발하면서 저도 돈 없고 그때 박용준 대표도 돈 없어가지고 둘이 다 같이 시장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승교 떡 파는데 네. 그 앞에서 둘이 어묵 하나 집어먹으면서 야 나는 떡볶이 왕이 될 거야. 형 저는 어묵 왕이 될게요. 그러면 난 세계 떡볶이 왕이 될게. 그래서 전 어묵 왕. 그래서 막 크루스 하고 막 우리끼리 이러는데. 아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얼마 전에 그 어묵 업체가 서울에서 발대식을 했어요. 박용준 대표도 이제 새로운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더 기업 크게 만드는 약간 이런 걸 하기 위해 발대식을 하는데 제가 초대됐어요. 거기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박용준 대표가 나가서 이제 우리 어릴 적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 혼자 앞에서 울었어요. 이러면서 울었어요. 네, 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니까. 네네. 이렇게 밝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네. 얼마나 고생을 네, 많이 했겠어요. 그때는 떡볶이 배울 데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돈도 벌어야 되니까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인터넷. 그래서 배우는데 뭐 치킨 동호회, 뭐 자전거 동호회 이런 거는 엄청 많은데 떡볶이 동호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만들었지 어떻게 해요? 아, 만드신 거예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한번 배워보려고. 예. 아니 근데 어찌 됐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떡볶이집을 다 가보고
네, 웬만한 데는 저희가 한 3천 군데 이상 가본 것 같아요. 아... 맛있는 곳은. 네. 처음에는 뭐 제가 카페 혼자 운영하니까 아무도 가입 안 하죠. 네. 저도 뭐 할 수 있는 게 뭐 그냥 스크랩밖에 안 하니까. 아...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직접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 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너튜브들 맛집 뭐 탐방하듯이. 네, 탐방하듯이 직접 뭐 부산 가서 먹어서 현장에서 적어서 올리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정보가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뭐 100명, 200명, 300명, 뭐 1000명, 지금 4만 명 정도. 지금은 4만 명이에요? 네, 네. 와. 야, 대단하신 3천 군데를. 아. 아니 근데 그 진짜 이게 뭐 버스를 전세를 내 가지고 대구에서 떡볶이만 딱 먹고 올라왔다고. 네, 네. 저희 뭐 서울에서만 너무 정모하니까 네. 카페 회원이자 대구에서 떡볶이 하시는 분이 연락 오더라고요. 뭐라고요? 아, 우리 떡볶이도 한번 같이 먹어 봤으면 좋겠는데 네. 멀다. 어.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가 갈게요. 그래 가지고 모집을 했죠. 대구 떡볶이 드시러 가실 분 그래서 50명 추려서 이제 예,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아침에 이제 여기 강남 앞에 모여 가지고 버스 타고 그럼 보통 뭐 인사들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인사들 뭐 따로 나누시는 인사는 없으세요? 보통 아이디로 부리죠. 아이디로 뭐 예를 들어서 옹프린스님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갑시다. 예, 뭐 행복 가든님 뭐 그다음에 또 해맑은 써니님 떡볶이 조아님 어서 오세요. 떡볶이 조아님 아 서로 이름을 안 부르시는구나. 이름 몰라 아예 몰라 지금도 몰라요 이름. 갑자기 그분 생각난다. 누구요 누구요? 제가 그 한 5년 전에 그분이 41살인데 네. 미국으로 간 누나예요. 누나예요? 어, 예뻤어요, 되게. 네. 그래서 카페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근데요, 어떤 누나? 아이디가 콧물. 콧물. 네. 콧물 누나라고 했는데 지금 LA로 이민 갔거든요. 아. 왜 근데 콧물로 하셨대요? 특별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어. 그런 예민한 것들 잘 안 물어보거든요. 아니, 왜냐면 네네네. 여기서 뭐 다른 거 묻지 말고 그냥 떡볶이만 네네네. 떡볶이를 좋아해서 뭉친 거니까. 네네네. 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회비를 모아서 가는 겁니까? 그렇죠, 회비 모아서 가죠. 아... 다행히 저희 떡볶이 동호회가 저렴해서 그래도 맥스 한 만 원이면 하루를 보내요. 진짜요? 저 친구들이 그래요. 만약에 제가 그 소고기에 모든 것 했었으면 네.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다. 아, 야. 제가 전국 투어 다닐 때도 보통 하루에 많이 먹으면 한 10군데, 적게는 5군데 먹거든요. 야. 그래봤자 1,000원, 2,000원이니까 만 원이면 되거든요. 진짜 전국 팔도에 있는 떡볶이들이 맛이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건 정말 바삭하게 아시겠어요? 어,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뭐 프랜차이즈도 많고 보편화됐는데 그래도 기존 원래 그 도시나 그 도에 그 조금 네, 예, 좀 그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네. 그 이제 그 지역마다의 네네네. 어떤 그 특징 뭐 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네네.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날씨도 덥고 뭐 대프리카 막 이러잖아요. 대체적으로 간이 세죠. 아. 예, 그리고 제가 매운 거 엄청 좋아하는데 네. 대구 가서 떡볶이를 잘 못 먹어요. 왜요? 이게 매운 단계를 넘어서는 약간 쓰다라는 느낌 정도? 아. 네, 네, 네. 제가 좀 색깔도 좀 진한가요? 그렇죠, 진하죠. 제가 어느 날 가서 떡볶이를 먹고 난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는 그 대구 사는 초등학생들은 그걸 국물을 퍼먹고 있을 정도의 지역 차가 좀 있는 거죠. 네. 또 어떤 소개시켜주고 싶은 지역?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 떡볶이 참 좋아해요. 네네네. 부산 같은 경우는 흔히 서울에 많이 없죠. 물떡. 아 물떡. 말랑말랑한 아, 네. 떡. 그래서 보통 부산은 떡볶이를 끓여서 만든다기보다는 떡볶이를 약간 중탕으로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가지고 물엿이랑 맵지 않고 달큰하면서 떡에 대한 식감이 좋은 이런 떡볶이. 전라도 지역은 어떻습니까? 전라도가 떡볶이가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너무 맛있는 집이 많다 보니까 의외로 떡볶이를 잘 신경을 안 쓰나 봐요. 네. 음식이 또 이게 또 전라도 지역은 맛있으니까 네네. 생각보다 떡볶이집이 그렇죠, 다른 네. 지역보다 많지는 않다는 얘기군요. 프랜차이즈들도 오히려 저희 전라도에서 성공한 데들은 의외로 많이 없어요. 아, 충청도. 충청도. 충청도도 뭐 지역마다 좀 틀리겠지만 약간 간장 베이스라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 흔히 뭐 양반들이만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궁중 느낌의 그 뭐 궁중 떡볶이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 약간 간장 베이스의 이런 떡볶이 그러니까 많고.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좀 양반의 또 집안이고 양반의 고장이다 보니까 궁중 느낌이 좀 있다.
아~ 저희 동호회가 보통 보면 뭐 고등학생들 올 것 같은데 떡볶이니까 어. 보통 20대에서 60대까지 와요. 아~ 다양하시구나. 예, 예,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떡볶이 얘기하면요. 그거 얘기할 때 되게 재밌는데 한 발짝 뒤에서 보면요. 진짜 가관이에요. 저 사람들 왜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왜 떡볶이 그러니까 왜 뭐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내용인가 할 정도로 예, 예, 진지하게. 왜냐면 심취하니까 진지하게 해야지. 엄청 진지하게. 아니 그럼 그렇죠. 대구는 납작만두는 맞는 거죠? 어 납작만두 맛있죠. 유통하고 싶은데 유통이 안 돼요 그게. 왜? 그게 말 그대로 너무 납작하니까 냉장으로 유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깨지니까. 아~ 근데 냉동으로 하면 이게 깨져요. 그래서 그게 맛있는 데서 서울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무리 네. 먹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저 그것 때문에 대구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 만두를 진짜 좋아해요. 저 만두 왕이에요. 너무 네. 좋아해요, 만두. 아, 그러면 동성도 쪽에서 드셨나 보다.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장 통 안에 있는데서. 중앙 어, 맞아요, 가운데 있는 곳. 아~ 먹는데 피가. 어우 너무 맛있더라고요. 얇아야 맛있어요? 두꺼워야 맛있어요? 네. 저는 좀 얇은 거 좋아해요. 어, 저도 얇은 거 좋아해요. 네, 네. 아, 저도 최근에는 좀 약간 네. 얇고 속을 좀 먹는 스타일이고 네. 또 어떤 때는 또 이 두꺼워가지고 이제 그 약간 아, 빵 같은 느낌이 또 아, 그것도 있고 막 달라요. 거 봐요. 이게 별거 아닌데 동호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네. 별거... 아, 예. 아, 맞네. 아, 쌀떡조화, 밀떡조화로 아, 한 이틀은 얘기해요. 아니, 떡볶이를 좀 댁에서도 좀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 물론 레시피 요즘 많긴 하지만 그 혹시 두 분 다 혹시 어머님께서 떡볶이 옛날에 만들어 주신 적 있나요? 있죠. 아마 저희 어머님들은 만들어 주신 떡볶이 맛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나 우리 가정에서는 거의 다 고추장을 퍼가지고 네. 떡볶이 만들거든요. 맞아요. 어, 그렇죠. 네, 설탕 넣고. 그렇죠. 예. 네. 근데 떡볶이는 원래 고추장이 안 들어가요. 어? 네. 고추장이 들어가면 너무 텁텁해져가지고 맛을 다 버립니다. 어? 예. 네.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고추장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떡에서도 전분이 막 나오고 고추장도 어떻게 보면 전분이 막 나오는데 두 개가 섞여버리면 떡볶이 맛이 완전히 꽉 막혀버리거든요. 답답한 맛이 나거든요. 아, 약간 좀 텁텁한. 네, 텁텁하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 뭐 고춧가루 두 가지 정도 섞으셔가지고 고춧가루로만. 네, 가루로만 양념을 만드시면 훨씬 깔끔한 맛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보통 라면 끓일 때도 그 뭐 끓는 좀 높인다 그래가지고 스프부터 넣고 라면 나중에 넣잖아요. 뭐 그런 분도 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떡볶이도 만들 때 떡을 먼저 넣으신 다음에 떡이 약간 좀 빵빵해졌을 때 그 네.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넣으면 온도차가 좀 식으면서 떡이 소스를 싹 먹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좀 더 떡에 양념이 배인다라는 느낌 있죠? 아. 네, 그런 것들이 좀 돼요. 네, 그러니까 아, 그래요? 훨씬 맛있어요. 별거 아닌데 색깔도 차이가 있고 맛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야. 대표님께서 뭐 이제 전국에 있는 뭐 떡볶이 집을 굉장히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네. 추천하고 싶은 우리나라 최고의 떡볶이 집은 뭐 각자 입맛이 다르기 네네네. 때문에 아, 네. 이거는 그냥 내가 뽑은 최고 내 네네. 입맛에는 이 떡볶이가 최고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그 대학로에 있는 떡볶이 아, 집이고요. 그 댄스팀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어, 맞아요. 아, 오 아시는 분 있어요. 맛있어요. 그거랑 부산에 가면 오징어 튀김이랑 주는 그 다리로 만든 집이 있어요. 아, 네. 맛있겠다. 벌써 오징어 튀김 듣는 순간 오징어 튀김이 이만해가지고 가위로 떡톡 썰어서 먹으면요. 아. 저는 제가 혼자 가는 떡볶이 집이 네. 있어요. 실제로 네. 그 압구정동에 무슨 네. 떡볶이라고. 어, 친해요. 어. 저희 아, 회원분. 아, 그래요? 네. 아. 와, 장난이네. 사장님, 제가 농담이 아니라 떡 자체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안에서 흰떡을 줘서 그렇죠. 먹어보라는 네, 네, 거예요. 네. 야, 흰떡도 그냥 먹으면 맛있어. 와, 맞아요. 그거 그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도 뭐 떡볶이를 여기저기 많이 먹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예. 저는 그 저기 거기도 참 좋아하거든요. 반포에 있는 네. 아, 예. 사과. 사과, 예, 사과. 예. 오, 아쉽네. 만두죠, 만두. 아, 만두죠. 만두죠, 만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 떡볶이도 좋지만 그 주변의 부속물들, 친구들, 아, 친구들, 예. 친구들 참 좋아해요. 그게 투막하시고 더 좋아해 거기. 아, 왠지. 예, 예. 왠지. 아니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그 당시 그 어묵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네. 어묵의 스티브 잡스가 꿈이다. 뉴욕타임즈에 어묵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냐 아, 네. 이런 기사가 실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네. 우리 대표님의 꿈은?
저도 그겁니다. 뭐 제가 여행을 하던 한국 사람들이 어딜 가던 이 떡볶이라는 음식을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즐길 수 있고 그 이 떡볶이를 전파한 사람이 바로 떡볶이 명장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관훈이었다. 아, 그게 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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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나였다. 이게 제일 너무 하고 싶어요. 예, 원래는 올해 미국이 오픈했어야 되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오픈 못해서 미국하고 호주 대기하고 있고 이제 유럽만 딱 하면 진짜로 이제 떡볶이를 전 세계에서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영욱 소장님이십니다. 아유, 아유, 아유.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용욱이고요. 예, 네. 지금은 남영동에서 작은 바베큐 음식점을 하고 있고요. 아. 작년 6월까지는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취미로 바베큐 하던 걸 많이 찾아주셔서. 그럼 회사는 지금? 회사는 이제 나왔죠. 나온 지 1년 반 정도. 예. 야, 이게 진짜 그 취미가 본업이 되고 그냥 요즘은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저기 셰프라고 안 하시고 소장님이라고. 아, 네네네. 제가 요리를 막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셰프라고 불러주시면 제가 좀 약간 자격 미달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제 공간 연구소라고 부르니까 연구소의 이제 주인이니까 그래서 소장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셉하고 좀 친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네네 세호 형이랑 아 근데 대화는 좀 조셉이 친한 사람 나오면 그날 토크가 엉망진창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조셉이 뭔가를 보여주려다 보니까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네. 저도 잘 못 쳐다보겠어요. 네, 아, 그래요? 살짝 되게... 좀 어색해서. 아니, 원래 또 너무 네. 절친한 사이면은 네. 나는 이게 좀 놀라웠어요. 조셉이 그 소장님이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고 네, 조셉이 맞아요. 뭘 잡아줘? 아, 네, 그 안 그럴 것 같은데. 바베큐 흔들릴 때 뭐 바베큐를. 아니, 조셉이 뭘 잡아줬어요? 아, 제가 많이 관심을 받고 이제 인기를 조금 얻다 보니까 네. 가끔 들뜨거나 약간 오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 방송 출연도 그렇고 다른 곳에 뭐 진출한다든지 이런. 고민 있을 때 이제 세호 형이 저한테 만날 때마다 용우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형한테 꼭 얘기해라 형이 아 진짜로 그래서 정말 세호 형이 많이 저를 좀 아, 잡아줬어요 캄다운 시켜줬어요 네네네 아. 네, 네. 아니 근데 용욱 소장님은 이렇게 캄다운 시키면서 왜 본인은 들뜨는 거야 들떠가지고 막 오그대를 막 아니 근데 저는 다른 거보다 조셉 골프 치다 왜 운 거예요 예 아니 골프 치다 근데 제가 아, 이게 좀 희한한 프로네. 조세현. 오, 운에 이어. 조세현. 오, 울어. 야, 오늘은 조세현입니까? 아니, 힘들었나 봐. 오군대 다니면서 이렇게 찔찔 짜고 다니더라고. 모르겠어. 눈물이 많아졌어요. 우세요, 우세요. 네. 울고 싶을 때는 울어요. 어휴. 아, 영수 씨도 좀. 예. 와, 어휴. 직장을 다니셨다고 했는데 어떤 직장을 원래 다니셨어요? 저는 CJ 제일당에서. 여기 계열. 네, 네, 계열. 네. 이거 이곳에. 아, 맞아요. 맞아. 아, 돼요, 돼요. 아,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때는 몇 프로 됐어요? 40%. 아, 야. 다. 네. 아, CJ 계열은 다 40%구나. 제일 당에서 식품 브랜드 마케팅 사업부에 있었고 뭐 했던 일은 이제 소비자와 브랜드 제품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광고 외 영역들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방송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했던 뭐 골프 대회가 있어요. 네, CJ컵이나 아니면 CJ컵, PJ 네. 그럴 때 그곳에서 소비자들한테 뭐 저희 회사의 브랜드들을 보여주거나 제품을 이제 경험하게끔 해주는 쉽게 말하면 뭐 시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뭐 골프 대회에서 골프 대회 만두를 쭉 이렇게 좀 해놓고 네 맞아요 막 그렇게도 되고 시식 네. 그렇게 쉽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뭐 아니, 멋있게 표현하고 아 예 그러니까 네, 네. 그 만두 차려놓고 아니, 네, 네, 만두. 드셔보시라 시식이에요 네, 그렇죠 경험 경험 아 경험 네,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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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식이 네, 네. 아니고 경험 경험 네, 아, 여기 보니까 골프장에서 제품 나눠주는 이벤트 뭐 이런 네. 그렇게 써 써 네, 그렇게 얘기할 게 없는데 써 아, 뭐 맞습니다 네, 이거를 아까 되게 어렵게 얘기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도 바베큐 연구를 좀 계속 하셨다고요 네네네네 그 퇴근하고 나서 이제 막 이것저것 고민하고 공부해보고 주말에 이제 가족 작은 텃밭에 가서 친구들이나 지인들 불러서 거기서 제 바베큐를 해드리고 뭐 코스도 만들어보고 하던 게 한 6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때는 뭐 이제 판매를 하신 건 아니에요? 네, 그때 그러니까 영업 활동이 되는 공간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소셜 다이닝처럼 뭐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뭐 같이 한번 오세요. 그래서 뭐 어. 재료비 걷고 아. 누구는 설거지를 하고 누구는 아. 일찍 와서 뭐 테이블 세팅 해주고 바베큐가 이게 10시간 이상 불을 지펴야 돼요. 어,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불만 10시간을. 예. 네, 그러니까 뭐 큰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한 뭐 8시간에서 최소 8시간에서 뭐 12시간 정도 익혀줘야지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퇴근하고 이제 수원 농장에 도착하면 8시 돼요. 저녁 8시. 네, 그러면 이제 불 피워서 수원에 있는 친구들 만나서 놀다가 한 12시쯤 가서 불을 또 보충하고 고기 네. 상태 보고 한 3시쯤 또 보고 와. 집에 가서 쪽잠 자고 뭐 6시에 가서 또 불 보고 다음 날 12시에 이제 손님들 이제 낮에 오시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바베큐. 야, 그러니까 그 바베큐를 하나를 통째로 굴려면 한 10시간을 네, 맞아요. 와. 10시간 이상 걸리죠. 이게 이제 주말만 하신 게 아니고 평일에도 메뉴 개발을 하시고 뭐 계속 이런 네. 메뉴를 좀 개발하셨다고요? 평일 밤에는 이제 애들 재우고 불 안 피우고 할 수 있는 뭐 샐러드나 뭐 디저트라든지 레시피를 막 계속 개발을 하고 고민하고 만들었죠. 그러면 뭐 회사 다니랴 뭐 이거 뭐 어떻게 쉬었습니까? 쉬는 시간 있었습니까? 그게 크게 피곤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너무 재밌고 즐겁고 주말에 나가서 손님들 불러서 음식 하는 것도 누가 보면은 뭐 엄청 힘들어 보일 수 있는데 저 안에서 불을 아니 물소리가, 그 물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예. 오늘 뭐가 있나 봐요. 아다다다다다 하는데 좀 오늘 뭐 아다다다다다 고기 예. 한 점 먹나 봐요. 예. 아 그래서 이렇게 아침부터 여기에 지금 그 불 피는 냄새가 아니 그 표정님이 좀 고기를 좀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고기는 그 일단 원래 어려서부터 좋아하기도 했고 고기는 되게 약간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고기에 드리는 시간, 숙성을 하고 조리를 하고 그 시간이 공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오래 들여서 조리를 할수록 되게 맛있는 결과물이 나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맛을 돌려주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어 그러면 궁금한 게 그렇게 네. 고기를 좋아하면 네네. 본인이 또 가는 네. 고깃집이 좀 특별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고깃집은 소갈비를 하다 보니까 돼지고기가 좋아요 이제. 아~ 그래서 저희 가게 바로 옆에 이제 남영돈이라는 삼겹살집 제일 좋아하고. 특히 다른 거보다 바베큐를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한 이유가 좀 따로 있습니까? 바베큐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작은 이게 시골집에 살았었는데 그 마당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랬던 추억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네,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테이블에 다 같이 큰 테이블에 여럿이 아~ 앉아서 같이 막 옆에서는 장작이랑 연기 냄새가 막 나고 그렇게 먹고 했던 그때 그 순간 그 기억이 너무 즐거워서 아,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쓰던 그 바베큐 거리를 아직 네,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 오래돼서 막 나무 손잡이 이런 건 다 사가서 다시 막 뭐 덧대긴 했는데 그 거리는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랑 일 끝나고 다 같이 뭔가 화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나누고 뭐가 어땠고 그냥 그 자리가 근데 그게 특별하잖아요. 그냥 식당에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나도 음식을 만들면 조금 특별한 데서 남들이 못 해본 경험과 못 먹어본 음식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 경험들 때문에 네. 주말마다 이렇게 손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네네. 점점 이제 소장님의 맛이 이제 소문이 좀 났다고 해요. 네. 네. SNS에 올려주신 게 많이 누적이 됐죠. 이제 한 5년 차쯤 됐을 때부터 갑자기 이제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발열이 막 되면서.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네. 그 SNS에 제 음식 사진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던 중에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는데 네.
김범수 회장님이 범수 형이 연락 받았어요? 아십니까? 아, 네. 네, 범수 형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불러보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뭐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연락 주셔서 이제 뵙게 됐죠. 그래서 드시고 너무 맛있게 먹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퇴사의 어떤 트리거가 됐던 것 같아요. 왜요? 어떤 조직의 그룹의 총수가 총수께서 이제 인정을 해준 게 저한테는 직장인한테 사실 엄청난 거죠. 이게 아 그래 이게 기업인이 이렇게 인정을 해줬으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거 뭐 좀 김범수 의장님 때문에 이렇게 회사를 지금 결정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사실은 뭐 90%는 사실. 아 그때. 근데 사실 그게 그 가족들한테도 사실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뭔가 계속 미심쩍어하셨죠. 식당을 한다는 것 자체를. 근데 이런 이벤트가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부터는 굉장히 인정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그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이제 블루컬러에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올라가셨는데 아버지가 보셨을 때는 그 회사라는 곳이 너무 좋죠. 너무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 좋은 곳에서 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회사는 그냥 다니면 안 되겠냐. 회사 다니면서 너 하고 싶은 거 그냥 주말에 손님들 불러서 친구들, 지인들 해먹여라. 그 가족 텃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바베큐를 할 수 있게 그릴이랑 물이랑 전기를 내가 어떻게 해놓을 테니까 회사는 그냥 다니면 안 되겠냐. 그냥 자식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직장에서 편하고 행복하게 크게 상처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최종 통보를 드렸을 때는 마음을 먹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해라 그냥 그러면 너가 준비가 됐다고 하면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죠. 어쨌든 한 8년을 이제 몸담았던 곳이잖아요. 좀 떠날 때 아쉬움이나 뭐 이런 건 좀 없었습니까? 저는 회사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입사했을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너무 즐거웠고 회사를 되게 더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인생에 이런 파도가 또 언제 올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때 지금 아니면 누가 또 나를 이렇게 찾아주는 순간이 올까 그래서 퇴사를 결심을 했는데 아내분께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와이프는 항상 응원을 해줬죠. 와이프 같은 회사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같이 다니고 있어요. 네. 대학교 CC였다가 입사도 같이 해서 같이 다니고 대학교 CC였다가 입사도 같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내가 어쨌든 여기 대기업에 더 있을 테니까 첫째 초등학교 가기 전에 승부를 봐라. 그때 당시 3년 정도 있으면 첫째가 초등학교 가야 되니까 성공하면은 너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뭐든 해라.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벌어라. 제가 회사 계속 다니겠다. 진짜 감사하네요. 야, 그럼요. 네. 엄청 의지가 됐고 신선하죠. 지금 엄청 행복해. 그래도 걱정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 고급 용어입니다. 맞아요. 흥망성쇠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네. 고급 용어. 이거 웬만하면 1년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제가 제 입에서 흥망성쇠가 그렇게 고급단어. 예, 좀 쇠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쇠가 뭔지 잘 쇠를 잘 몰라요. 몰라. 쇠는 몰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다는지 알지. 하나하나의 그 뜻을 다 알진 못해요. 처음에 진짜 너무 걱정되지 않았어요. 그 오픈할 때. 그렇죠. 처음에 기분이 작년 11월 9일에 이제 창업을 했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때는 이제 퇴직금이면 몸에 다 투자를 한 거죠. 창업비용으로. 네, 그렇죠. 막상 창업을 하고 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작년 11월이면 이게 코로나가 그렇죠. 막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참 힘들 때인데요. 많은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악몽을 진짜 많이 꿨어요. 처음에 한 두 달, 세 달 정도는 손님이 끊어지는 꿈 이제 그리고 뭐 오기로 했던 손님이 연락이 안 되고 뭔가 경영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악몽들을 많이 꿨었죠. 요즘 소장님의 고민은 혹시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직원이 이제 좀 많아졌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랑 이제 두 명 해서 셋이서 시작을 했다가 직원이 한 12명 정도 직원이 됐고 친구들을 뽑을 때마다 이제 고민이 그리고 지금 고민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이제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 했던 고민이랑 똑같은 거예요. 5년 후에 내가 10년 후에 여기서 뭘 하고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명 한 명 면접 볼 때 다 물어봐요. 5년 후에 뭐 하고 싶니? 10년 후에 뭐 하고 싶니? 그래서 5년 후에 지금 하고 싶다고 말했던 거를 만들어주고 싶다. 누구는 대학원에 가고 싶다. 누구는 카페를 하고 싶다. 저랑 같이 일하는 순간을 뭔가 잠깐 돈 벌고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같이 꿈을 함께 성장하는 네, 같이 그 친구들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육인갈비입니다. 육인갈비. 네, 육인갈비 갈게요. 지금 올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년 조금 안 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학원 면접이 있었는데요.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 넥타이를 메고 대학원 면접을 보고 운 좋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업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미 면접 때부터 얘기를 다 해주시고 현재까지도 너무 감사하고 함께 더욱더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바베큐인지가 참 이제 궁금해. 이쯤 되면 이제 그게 궁금하거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을 한번 살짝. 지금 뭐 계속 여기 이제 이 공간에 지금 뭐 이 바베큐 향이 뭐 엄청 납니다. 어, 그러니까요, 뭐. 진짜. 여기 뭐 오늘 큰 잔치 열려요 지금. 안녕하세요. 직접 오셨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 연구소의 실장입니다. 아유 실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실장님도 저기 이거 준비하시려고 또 방송 준비하시느라고. 이거는 이제 이베리코 베이컨이죠. 아, 이베리코 제가 뭐 딱 보고 그걸 것 같았는데. 네. 예. 이베리코 목살을 소금에 5일 동안 절여놨다가 이제 연기로 8시간 동안 스모킹해서 베이컨. 연기로 8시간을요? 네, 낮은 온도에서. 베이컨 썰어드릴게요. 혹시 견과류 알러지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없어 못 먹어요. 형, 없어 못 먹어요. 아, 견과류 좀 챙겨주세요, 선생님. 왜요, 왜요? 없어 못 드실 거 아니에요? 진짜 맛있겠다. 메이플 시럽이고요. 이거는 소장님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달고 짜고 고소하게. 그럼 뭐예요? 이건 피스타치오 다진. 이거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자, 그리고 한번 갈비까지 한번 같이 세팅해 드릴게요. 아, 갈비도? 네네네. 이거 저기 우리 그 범수 형이랑 똑같이 지금 한 거죠? 아, 그럼요. 네. 똑같이. 범수 형은 더 해주고. 아, 예, 아닙니다. 저는, 우리는 덜 해주고 한 거 아니죠? 차도 없습니다. 두 분 계실 때는 정장을 입고 있다고 그래, 그럼 아니죠? 아, 예, 아닙니다. 똑같이 해줘요, 우리. 아, 네네네. 네. 이거 하고 그다음에 퍼포먼스니까 이것도 좀 켜야겠네요, 이렇게. 네, 이제 갈비 뚜껑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열어드릴게요. 네. 와, 여러분. 아, 확실히. 아, 소장님, 이런 네. 느낌. 네, 이렇게. 아, 확실히 맛이 사네. 네. 소갈비 6, 7, 8번 뼈고요. 6, 7, 8번이요? 네. 그래서. 그럼 이게 보통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아, 보통은 이제 소의 이제 머리, 소 대가리라고 하죠. 소 대가리 가까운 쪽부터 번호가 있는데 1번부터 5번 뼈까지는 갈비탕이나 갈비찜에 쓰고요. 아, 그래서 나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디 갔나 했더니. 네, 맞아요. 지금 보시는 네. 갈비 세대는 이제 살밥이 두껍고 마블이 좋아서 네. 그리고 이렇게 썰면 이제 긴 고기의 뼈가 세 개 박혀 있는 LA 갈비. 아, 네. 이게 LA 갈비. 네, 맞아. 이게 LA 갈비. 요거는 돌려서 이제 포를 뜨면 구이용 생갈비. 소. 이 벌써 와.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부드러운 게 느껴지죠. 와, 소리가 찹찹찹찹 이렇게 나네. 소갈비는 이렇게 익었습니다. 이거 이제 예전에 산적들이 이런 거 막 뜯잖아요. 맞아요. 뜯죠. 고인돌 갈비. 네, 맞아요. 네? 네. 갈비는 아주 부드럽게 익어서 너무 진짜 잘 익었다. 갈비 뼈가 살해서 이런 게 퍼포먼스. 이렇게. 야, 이게 이런 게 퍼포먼스야. 이거 봐, 연기 막.
요 뼈도 이렇게. 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야. 아, 참 정말. 야, 이거 무슨 약간 그 순대 이렇게 썰리듯이 쑥쑥 썰리네. 아, 약간 족발 느낌도 좀. 아, 족발 느낌, 족발 느낌. 야, 근데 이게 이게 딱 몇 시간 정도 이게. 실제 총 조리 시간은 2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수비드 한 시간까지 포함해서. 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을 볼게요. 일단은 그냥 겉에 있는 거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무것도 안 찍은 거. 소장님도 드셔보세요. 네, 저도 오랜만에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요거는 이 식빵에다가 이 피스타치오를 같이요? 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빵에서 싸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네. 이 피스타치오가 또 고소함을 더. 맞아요. 간을 정말 잘하셨다. 네, 염도를 보통 원래 베이컨 들어간 소금 한 절반 정도 써요. 너무 짜지 않게. 아, 그래서 제가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베이컨을 제가 좀 잘 안 먹는 게 네네. 너무 짜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아니 기가 막혀요, 이거. 야, 맛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맛있네요. 가운데로 한번 네. 먹어볼게요. 아, 이게 뭐 일단 약간 처음 보는 수육 느낌이에요. 탱글탱글함이 쫀득쫀득 너무 부드럽다. 부드러움 속에 그 아주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맛있네. 이제 우리 방송된 3일 후가 크리스마스인데 집에서 맛있는 바베큐를 혹시 만들 수 있는 뭐 팁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까? 오늘 드셨던 갈비랑 똑같은 거의 똑같은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마트 가면 소갈비 팔아요. 찜용 소갈비 이렇게 토막토막 돼 있는 거. 그 소갈비 양념도 팔거든요, 마트에. 소갈비 양념이랑 그거 부어서 지퍼백 있어요. 네. 지퍼로 잠그는 이 비닐에다가 넣고 압력밥솥에다가 팔팔 끓는 물 한번 붓고서 그 고기 담궈서 한 4시간 정도 기다리시면 그게 수비드예요. 사실 그 물 온도에서 고기를 천천히 익히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고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수육처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꺼내서 그 이제 가정집 요새 에어프라이어 많잖아요. 네. 거기다가 한 150도 정도로 해서 1시간 반 정도 갈비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중간 20분마다 소스도 남았던 것도 발라 주시고 하면 이제 연기 냄새는 집에서 피울 수 없으니까 저거랑 거의 비슷한 어떤 질감과 맛의 바베큐 소갈비. 오, 진짜. 근데 잠깐 해도 한 6시간 정도. 어쨌든 많이 줄인 거예요. 저희 22시간 하던 거 지금 많이 줄여드린 거예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고기는 네. 정직하기 때문에 그 갈비를 1시간 하면 그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최소 그 정도 시간을. 그러니까 네. 요거는 이제 정성을 들인 만큼. 맞아요. 네네네. 아, 쉽게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 없어요. 네. 진짜. 일단 저희가 퀴즈를 내서 맞추면 100만 원을 상품드리는데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아, 네네네네.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을 더 원하는 곳에 네. 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네네네. 네.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네? 옛말에 이것을 먹으면 소 한 마리를 먹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소고기 맛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부위로 소 한 마리당 생산량이 1kg도 되지 않아 높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백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설? 우설! 정답은요? 아롱사태입니다. 아. 큰일 났다. 아, 조세배! 여기서 또 좋은 거 뽑으면 됩니다. 아, 네. 예. 자, 조세배 한 번. 아, 선물! 붕어빵 세트!
어, 딱 좋네. 바베큐 구울 때. 감사합니다. 손모아 장갑. 예. 부업법. 예. 오늘 따뜻하게 나겠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잘 어울리시는데 오늘. 감사합니다.